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. 새로운 얼굴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7월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가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.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5명 중 42명 출석, 93%의 높은 투표를 보인 가운데 55%의 득표로 무용가 이미숙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의정부 제10대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5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예술인 단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제 두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 이 전국의 제일가는 애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은 전문 예술인으로서 의정부의 문화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. 보다 더 노력해서 의정부 이청이 빛나는 그런 이청이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5년 역사의 의정부 예총은 국악, 무용, 문인, 미술, 사진, 연극, 연예, 영화, 음악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리 단체가 가진 힘은 문화예술의 전문성인데 문화예술의 끓는 피들이 막 철철철 넘치는데 문화예술로 살려낼 수 있기만 한다면 굉장한 문화산업의 도시로 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이제 35년의 역사를 다시 써갈 준비를 합니다. 의정부가 문화도시로서의 발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본도시로서의 그 확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. 의정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의 예술문화가 넘쳐나는 문화도시로의 성장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